먼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고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김다희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다가 김다희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아 떠나게 될 때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안 보내고 싶고 붙잡고 싶고 미국에서 해야 할 사역이 같이 나눠야 될 사역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귀한 목사님을 뺏기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은 부모님 건강 이슈가 있어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일정을 잡고 12.7 집회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지고 한국교회 안에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걸 제가 바다 건너서 들으면서 한편으로 아 한국교회가 한국 감리교회가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공부도 하고 미국인 회중도 섬기고 한인 회중도 섬기고 교단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종종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오면서 12.7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 영상도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또 한국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다가 저 스스로도 놀랄만한 소식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미 뭐 신문지상 언론을 통해서 다들 보신 사진들일 겁니다. 제가 여기 올려놓은 사진은 2023년도 서울 퀴어 문화축제 관련된 사진입니다. 퀴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의 성 정체성,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질문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 제목을 붙여놓긴 했는데 영어로 LGBT 여기까지 보통 한국에서 얘기하죠. 예.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미국에서는 인터섹슈얼, 어섹스, 그래서 LGBT, QIA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또 그 성 정체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퀴어 축제가 한국에서 25년이나 된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2024년도에 나오면서 확인해 봤더니 벌써 25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회 안에서 상당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슈가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오면서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아시아에 이미 3개국에서 동성결혼을 나라의 법으로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만이 제일 먼저였고요. 그리고 네팔, 그리고 태국이 최근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세 나라의 특징은 모두 다 불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불교 문화의 배경이 아마도 성 정체성이나 아니면 뭐 불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윤회 사상부터 또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question, 질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불교 문화가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것도 사실은 그런 변화의 큰 이유가 배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선목 예배드릴 때 보니까 새번역을 하시길래 새번역하고 개역개정, 저는 개역개정으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새번역 자주 사용하셔서 새번역하고 개역개정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이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장 5절 말씀 먼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번역은 아마도 다른 영어 번역들 중에도 오버파워, 이기지 못했다, 빛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조 지점이 더 돼 있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역이나 개역개정 번역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줄에 있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이 영어를 잘해서는 아니고요. 영어 의미가 어떤 때는 더 한글 의미를 분명하게 해줄 때가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 거의 다 알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이렇게 뭐 did not understand, 영어 번역마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공동체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네, 이미 유대 공동체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은 오늘 이 시대 2024년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다면 나는,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understood,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혹시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할 영적 도전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유대 공동체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신으로 고백하던 신앙 공동체가 경험한 것이라면 2024년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미국 내에서 합법화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동성 결혼을 주 안에서 합법화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와 반대로 다른 주에서는 그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된 거죠.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옆에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하고 왔어요. 동성 커플이.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에는 아직 동성 결혼이 불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내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연방 대법원에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그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동성 결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통과됩니다. 2011년도, 12년도에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래서 학교의 상담 교사가 학생들이 동성애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될 때 동성애를 떠나려고 하는 상담을 해주게 되면 상담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이 어떤 샤워실에 들어갈 것인지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집니다. 2015년도에 16년도에 가주 아동건강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직전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우리 가까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 우리의 눈에 띄지 않으니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LA의 한인타운 한가운데 꽤 규모가 있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스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파에 여성이라고 자신 주장하는 남성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 욕실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법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미국 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내가 여성이라고 내가 느끼는 사람이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에서 그 트랜스젠더 남성의 몸을 가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여탕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탕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가 실제로 SNS에 개인의 그 경험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스파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비즈니스 오너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사진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관련된 이슈가 이제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왜 그런 일을 허용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SSN의 내용이 LA 인근 지역에서 이슈가 돼,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와 그 트랜스젠더를 여탕에 보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그 스파 앞에서 양측이 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 2021년도에 한인 커뮤니티에, 실제로 LA 지역에서는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 트랜스젠더 이슈가 그냥 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전후에 유타라고 하는 주는 여러분도 잘 아는 몰몬교의 집중적인 거주 지역입니다. 이 몰몬교 배경 안에 몰몬교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그 몰몬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 교회는 교회법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몰몬교 안에도 다양한 교단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교가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 다처제가 신앙적인 전통으로 반드시 허용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 유타주 주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성소수자들의 결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우리 성인 남녀들의 합의된 결혼을, 그렇죠? 일부 다처제도 다 합의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왜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소원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까지 유타주 대법원에, 주 대법원에서는 계속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유타주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미국 사회에서 성인 남녀의 합의된 결혼을 일부 다처제건 일처 다부제건 어떤 형태의 결혼 형태이건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저는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 근거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나의 권리에 대한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의 자유를,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시고 아마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만한 사진을 제가 한 장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반려견과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시죠? 아유, 누가 저런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10년 전도 더 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고양이와 결혼을 했는데 그 고양이가 죽고 두 번째 반려견과 결혼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아주 오랜 시간 인류 역사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결혼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미국의 인디언들의 부족의 전설 중에는 동물들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것보다 동물과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난 분 중에도 어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그 대학의 교수로 있던 40대 후반의 젊은 남자 박사였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꽤 컸어요. 한국인 일세로서 영어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셋 있고 아내가 있는 그 행복한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와이프는 항상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신이 피곤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막 해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빠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 강아지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남편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왔더니 엄마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리 집 남편보다 우리 집 강아지가 내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여러분 웹사이트에 위키피디아에 Human and Animal Marriage 이거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결혼을 시도하거나 법적으로 챌린지했다는 기록은 위키피디아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5년도에 내가 동물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허락하진 아직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법을 그런 법적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50년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가 질문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연합감리교회 현실은 그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 예.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실 일이 없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거는 인간 유계환이라고 하는 저,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people pleasing person,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싶은 게 목회자들에게 다 그 가슴속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텐던시, 그런 경향성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교회 리더로서 어떤 결정을 분별해야 할 때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꿈과 비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결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사람인 내가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결정해야 될 선택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2016년도에 불행하게도 첫 번째 레즈비언 동성애자 감독을 연합감리교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미국 내 57개 연회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연회뿐이었죠.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동성애자 감독이 처음 2016년도에 선출되어졌습니다. 2020년도 주변에 교단이 동성애 문제로 나뉘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LGBTQ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드래그 퀸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 뜻도 드래그가 질질 끌려다니는 퀸?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장한 남자를 드래그 퀸이라고 보통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부르는데 여장한 남성 목사 안수 후보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일, 목사 안수 후보자로 허입되는 일, 교회에서 여장을 하고 그 사람이 설교하는 일이 실제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2022년도에 두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선출되어집니다.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4년도 교단 총회를 앞두고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이 교단 안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슈 때문에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도 교단으로부터 다행히도 잘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 좌배선은 잘려서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 제 아내는 좀 걱정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2020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작년 5월에는 감독님께서 제가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저 스스로 교단을 떠나겠다고 결정했다고 제가 그런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어떻게 제 마음을 다 아시고 저를 교단을 떠나는 결정을 감독님 혼자서 하셔서 저한테 통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법 테두리 안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옳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라버 이 단어를 보면 제가 히라버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오르도토메오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길을 똑바로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새로운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인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연합감리교회는 한국감리교회와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는 캐톨릭교회 비슷한 그런 감독의 전적인 파송권이 보장되는 교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담임 목사 파송을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 연합감리교회 법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분리 문제, 탈퇴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감독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목사를 자르고 목사를 면직시키고 목사를 해고시키고 목사의 파송을 변경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상당한 숫자의 한인 교회들이 그 문제로 감독실과 갈등하게 되고 감독실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막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2021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올해까지 지속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저는 감독님으로부터 다행히 잘리게 되고 또 제가 출석하던 교회 교인총회에서 실제로 67%가 나오지가 않아서 60% 정도 교인들이 교단을 떠나는 걸 찬성했는데 67%가 됐어야 됐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절대 다수가 한인교회 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실제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거나 동성 교단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인교회 안에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인들 절대 다수 뭐 9대 1 이상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 투표를 했는데 왜 67%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인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교인들 중에도 40% 정도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교단을 떠나는 걸,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왜 그랬냐면요, 그 교회가 LA 지역에서 가장 비싼 프로퍼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산이 1,400만 불 정도 가치가 돼요. 뭐 선목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뭐 큰 재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LA 지역의 부동산이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집 한 채 100만 불쯤 될까 말까 그런데 집 한 15채 정도 되는 정도의 교회 재산 규모인데 그 교회 재산의 절반을 일시불로 캐시로 교단에 주지 않으면 교단을 떠날 수 없다는 게 그 연회의 교단 탈퇴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주 심플하게 질문한 거죠.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을 내고 교단을 떠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건물을 나가서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절반 정도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절반 정도 교인들, 절반이 좀 안 되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담임 목회자 없이 이제 어디서가 예배를 드렸는데 공원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초대하셨어요. 제가 잘린 줄 모르고 그분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잘리는 과정은 감독님하고 저 사이에 있었던 거지 제가 그걸 어디에 막 알리고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제 계획에 따르면, 이건 제 계획입니다. 제 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12월 말까지는 연합감리교 목사로 있으면서 교단 탈퇴 과정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교단 탈퇴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5월 달에 갑자기 저희 감독님이 저를 자르신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주간에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도 없고 모일 곳도 없는데 저한테 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희 예배를 위해서 좀 설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잠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이 교단 탈퇴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합감리교 목회자로서의 멤버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자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그 불의한 결정에 어필, 항소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는, 교단법도 지키지 않는 교단의 지도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를 그 타이밍에 잘라주시고 그 모이시는 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요청하셔서 제가 그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나를 잘라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불법한 일로 교회 법을 지키지도 않고 절차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느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세 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스크린에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태초에, 영어가 훨씬 쉬워요, 어떤 때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가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왜 설교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셔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로고스 진리이시고 그렇게 딱 읽으면 딱 매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격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1장 1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갑자기 결론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설명되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논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 존재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고스 예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I'm Alpha and Omega 라고 하는 거는 A to G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에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지점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도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거에만 진리였던 것이 아니라 현재만 진리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명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과 기준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표준되어야 되는 시대에 표준이 아니라고 믿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구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1.1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풀타임 조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겨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 이전 시기에도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파퓰러한 조합도 아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풀타임 조합이 생겨난 이유는 내가 우리 공동체가 나라를 잃고 예배를 잃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생겨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옮겨 적어서 바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먹물을 사용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옮겨 적다가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대충 한국말로도 가가 거겨 아야어여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느냐 두 개 찍느냐에 따라 문장과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1.1획도 틀리게 옮겨 적으면 안 되는 것이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1.1획도 내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바깥에만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은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더하고 뺄 수 없다는 이야기가요. 제가 며칠 전에 김다희 목사님하고 기독교 대한 감리의 감독님 한 분을 인사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님께. 감독님, 저도 목사지만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도 이해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도 이해가 되는데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왜 성경 구절이 존재할까라고 저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쉽게 긍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정말로 1도 없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고 내가 그 말씀 따라 내 마음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제일 본질적인 질문은 뭐예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건 믿어지지 않건, 나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건 실천할 수 없건 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에 참여하게 될 때 글로벌 감리교회 새로운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리더들 중에 아이고 뭐 감리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글로벌 감리교회나 연합감리교회나 다 감리교회고 그 교회들 뭐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리버럴한 신학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시작하지만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단으로 그런 구조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게 될 때 저도 선뜻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단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아직 저 스스로도 이 신앙운동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지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코스타리카에서 글로벌 감리교회 첫 번째 교단 창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 성찬을 받으면 미국 교회 전통에서는 대개 경우 커뮤니언 레일이라고 하는 그 성찬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회 장소니까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준비되어 있진 않았는데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그 사진 장면입니다. 제가 연합감리교 교단 총회를 4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도전도 받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지난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 총회 현장에서 성찬을 받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저 스스로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배 준비해가지고 예배 진행하면 정말 그 뭐
선한 목자 교회도 예배 준비를 아주 성실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뭘 해야 될지 다 이런 계획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모르셔도 부목사님들 열심히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있죠. 그런데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정말 정해놓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딱 마칩니다. 근데 그날 주일 성찬을 받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예배가 1시간 준비가 돼 있었는데, 계획되어 있었는데 1시간 45분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뒤에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그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1시간 동안 성찬을 받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성찬을 받고 기도하는데, 저 스스로도 제가 왜 거기서 울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셋째 날도 또 성찬을 받으면서 제가 눈물이 흘러 나오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질질 짜고 있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디어 진리의 말씀을 떠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감리교회 신앙운동을 하게 됐으니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눈물을 한 시간 동안 계속 흘려지지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서 뭐 찬양도 하고 그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감독, 목사, 뭐 감리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는 말씀 묵상 집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이번 달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선한 목자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에스겔서 22장 16절 말씀 먼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제사장 에스겔서의 여러 환상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성전의 폐망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저희가 읽은 구절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고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주지도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혹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도전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떠올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더럽히고 구별하지 않으며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똑같은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잘못한 게 많이 나옵니다. 쭉 앞에. 그런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제대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표현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요? 하나님을 더럽힌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도 더 도전 드리길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의 은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 정확하게 이 구절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안에가 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왜 되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아,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틀린 얘기 아니고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아, 동성애는 나쁜 거야. 여러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죄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못났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액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쉬워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즐겁기만 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꿈을 꾸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구별하고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 혐오 커뮤니티가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품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문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십자가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미국에서 온 한 설교자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저희들을 품어내지 못했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동성애, 친동성애냐 반동성애냐 이념 논쟁 안에 교회가 마치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저희들을 너무 더러운 사람으로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생명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10월 27일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을 텐데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내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여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의 어둠의 날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무겁게 내어 멈춘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찬절로 찬양합시다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십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기준과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은 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류기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현실, 지난 10년간, 2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한국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힘이 부족해서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그 작은 아이성 하나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였을 때 왜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취했잖아요. 거기에서 징계가 온 것이죠. 사사기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약탈해 나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사무엘상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서 언약궤 메고 나가는데 졌어요. 제사장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약궤 말씀 들기만 했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정말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욕을 당한 이후에 모여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방인 것이 똑같이 살았습니다라는 그 회개의 말씀,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죠. 지금 왜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왔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에스겔서 22장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2초를 우리가 모일 때에 그 모임의 방향은 반드시 회개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편한 대로 말씀을 골라서 취사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버렸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눈을 가리어서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더럽힘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며 또한 빛된 자로서의 빛을 비추지 아니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부흥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리. 주 영광을 우리 몸에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는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리. 주 영광을 우리 몸에 하소서. 주 예수의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와 이 나라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숙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한 세 번역 말씀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나라 가운데 정말 교육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말씀대로 그 빛을 자녀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중에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악법이 생겨도 기도하지 말라는 악법이 생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기독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를 위하여서 정치계와 교육계와 가정과 과학계와 각 영역 속에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머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오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 가운데에 그런 선생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말씀에 교수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그런 교과서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과서를 번식할 수 있는 교육감과 또한 선생님들과 정치계와 모든 관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것마다 성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오 주님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신뢰 주님을 만나는 참회 주님을 주에게 따라가는 정말 신뢰의 고백을 주여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